한 달여 전 뉴스타파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체육계 유일한 공립대학인 한국체육대학교의 연구 부정이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보를 바탕으로 뉴스타파가 250여 편의 논문을 조사한 결과 갓 임용된 교수부터 전 총장과 현재의 총장 직무대행까지 한국체육대학교의 상당수 교수들이 연구 부정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벌어진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시리즈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제자의 논문을 베껴서 연구 실적을 가로챈 교수들을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개봉된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일명 우생수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극적으로 은메달을 목에 건 국가대표 여자 핸드볼팀의 토혼을 담은 영화입니다. 비인기 종목의 서울음을 이겨낸 가슴 뭉클한 사연은 스포츠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400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수들은 영화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탐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의 특성상 등장인물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묘사되면서 실제 모습과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생순의 실제 주인공 중 한 명인 임호경 현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은 영화가 아닌 실제 선수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임 감독은 영화 속 팩션을 하나하나 찾아냈고 이를 정리해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체육대학교 하홍용 교수의 지도로 2011년 2월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임 감독의 논문이 나오기 3개월 전인 2010년 11월 한국체육학회지에 한 편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두 논문은 제목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마치 일란성 쌍둥이를 연상케 할 정도였습니다. 서론의 내용은 일부 달랐지만 본론의 역사와의 가능성으로 본 스포츠 영화 부분은 복사한 듯 똑같습니다. 논문의 핵심인 영화 우생순의 팩션 분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판박입니다. 임 감독의 논문에서 자기 면담과 나라고 표현된 것이 각각 임호경 면담, 임호경으로 바뀐 것과 서술로 세 곳이 다른 것을 제외하면 A4지 10장 반 분량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임 감독의 논문과 거의 똑같은 논문을 제출한 학자는 누굴까? 하홍용. 바로 임 감독의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해준 한체대 교수입니다. 제2저자로 기재된 정형균 교수는 임 감독의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임 감독을 만나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임 감독은 하 교수가 비슷한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하 교수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어휘 같은 거에 있어서 이렇게 다 잡아주고 하셨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네, 그렇게 연구하는 건 있지만 내 논문은 석사든 박사든 다른 사람이 모방을 할 수가 없는 논문이에요. 제 말 한마디가 이분들한테 제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저한테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한 체대를 찾았습니다. 문이 굳게 닫힌 연구실. 하 교수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 교수의 집 주소를 수소문해 찾아갔지만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하 교수님 좀 뵈러 왔는데. 네? 하 교수님이요. 아, 그 전 주인분이신데. 논문의 공동 저자인 정영균 교수와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이 실제로는 논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네. 내 기억으로는 먼저 그러한 문제 부도덕적인 게 뭐 의도적인 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그 과정이나 뭐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틀림없이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 저희들이. 예. 아 교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요? 아니 지금 내하고 하홍용 교수하고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뭔지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뭐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겠지. 이 공개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을 펴낸 전문가는 하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했다.
이거는 지도 교수가 그 지금 이홍영 씨가 초본을 네. 드래프트를 이제 지도 교수한테 줬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도 교수가 이거를 자기가 급해 갖고 이제 논문을 만든 건데 왜 이모경 씨를 안 넣었는지 모르겠네. 바보같이 했네. 이모경 씨 이름만 넣었어도 문제는 없었을 텐데. 이모경 씨는 이건 완전히 그러면은 이모경 씨 그 초안 낸 것을 뺏긴 거죠. 이거는 각탈당한 겁니다. 뉴스타파는 한채두 교수 95명이 지난 93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251편을 검증한 결과 절반 가까운 120편이 제자들의 학위 논문을 재활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 발췌했다고 밝힌 논문은 단 한 편에 불과했고 실제 저자인 제자를 제1저자로 올리고 제3저자를 저자로 끼워넣지 않아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논문은 고작 16편, 13%에 그쳤습니다. 반면 지도 교수가 자신을 제1저자로 등록해 제자의 연구 실적을 가로챈 경우는 33건이나 됐습니다. 특히 김종욱 전 총장의 경우 제자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록한 게 모두 7건으로 전체 교수 중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잣대 대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러나 그때 당시는 다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다 마찬가지고 했었어요. 지금 와서 잘했네 못했네 막 따지면 오히려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학교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선생하고 제자 간에 또 학교와 이 사이는 신뢰 속에서 하는데 그걸 깨버리는 게 바로 주 역할을 하시는 역할이 된단 말이에요. 정영희 현 총장 직무대행은 동료 교수 제자의 논문을 이용해 교내 학술 연구비 3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이 2008년 8월 석사학위 논문과 동일한데도 정 대행은 1년 뒤인 2009년 하반기에 관련 내용을 연구하겠다며 학술비를 지원받아 부당하게 연구비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학위 논문을 요약 정리한 논문이 분명한데 지도 교수와 제자 외 제3자가 공동 저자로 들어간 경우도 많았습니다. 논문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한채대 교수 31명이 모두 75개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등장했고 한채대 이외의 연구자 57명이 98개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령 혼자 쓰면 100% 인정을 받는데 혼자 쓰면 100%지만 둘이서 쓰면 70% 70%가 140%잖아요. 셋이서 쓰면 또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서로 끼워주기 문화가 쌍방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거. 이번에 내가 널 끼워주니까 다음에 나 끼워줘라 이런 식으로 많이 되거든요. 이게 문제.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